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크리스 FNC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물류창고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M&A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신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좀 알아보죠. 네, FNF에서 얘기를 드렸죠. FNF가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고 트렌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FNF가 하는 어떤 손을 먼저 대는 곳이 지금의 트렌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FNF는 지금 테일러메이드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해서 세계 3대 용품 회사 중에 하나인 테일러메이드를 가져갔고 이번에 또 이 그 테니스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테리니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다. MLB랑 디스커버리로 압도적인 어떤 그 고정 수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것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골프와 테니스, 아 이쪽이 지금 의류업계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공략해야 될 곳이구나. 그걸 FNF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다른 그 업체들도 그래서 후발로 따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 FNC도 마찬가지입니다. FNF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골프복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골프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FNF는 아무래도 MLB 디스커버리니까 좀 더 대중적인 옷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크리스 FNC는 아예 골프로 특화된 회사죠. 근데 이제 물류창고 화재가 일어나서 안 그래도 지금 공급망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여러 군데서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류창고까지 화재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타개하고자 어떤 것을 할까 했더니 M&A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그 FNF가 골프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한 부분도 지금 젊은 층들이 골프 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엔데믹으로 가면서 또 골프라는 그 운동은 팬데믹 때도 수혜였지만 엔데믹 때도 수혜가 되는 이 상황이니까 뭐 바뀌는 부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팬데믹의 수혜주가 엔데믹에서 피해주가 되는 이런 모습들, 뭐 넷플릭스 같은 OTT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근데 골프는 코로나 때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동으로 거론이 되면서 골프만 혼자 성장을 했고 엔데믹 되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또 수혜주. 미리 어떤 성견지명으로 FNF가 진출을 했었고 크리스 FNC는 이제 원래 골프복을 하고 있었으니까 잘 됐는데 이번에 이제 더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거죠. 트와이스가 파리게이츠의 모델을 했습니다. 파리게이츠가 원래는 주 타깃층은 30, 40대였는데 트와이스가 모델을 하고 나서 이게 20대로 내려왔어요. 네. 트와이스가 입으니까 예쁘니까. 그래서 20대에서 40대 그리고 50대 그 젊게 요즘 50대가 그 박주미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50대인데 그 얼굴을 보면은 그 30대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어떤 연예인들 그 관리 잘 된 연예인들을 보고 연예인들이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50대 여성분들도 옛날에 50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젊게 입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20대에서 50대 급으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파리게이츠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 그리고 골프의 대중화 겪으면서 트와이스가 모델로 되면서 30, 40대에서 20대, 50대로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파리게이츠가 가장 중심 브랜드고요. 핑은 원래 대중적인 브랜드였습니다. 좀 가장 저렴한 모델이죠. 그리고 마스터 바니 에디션 팬텀 세인트 앤드류스 이게 있는데 마스터 바니 에디션이랑 세인트 앤드류스 그리고 팬텀은 고가입니다. 근데 이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가장 보수적인 업체인 한섬도 골프 시장에 한섬이 그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비싼 그냥 옷만 팔고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품 사업을 진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랑방블랑이라고 또 옷을 내놨는데 역시나 한섬은 뭐 캐시미어 코트 막 150, 300 하잖아요. 캐시미어 함유량에 따라 골프복도 100만 원 넘는 골프복을 또 런칭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수적인 한섬도 골프 시장에 뛰어든 걸 보니까
아, 저렇게 보수적이라는 게 의료계에서 정말 느린 거죠. 변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정 팬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 소비층이 강력하기 때문에 뭐 거기서 확대해서 뭐 지금 이런 것처럼 젊은 모델을 써가지고 뭐 20대, 50대로 펼치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막 그런 느린 거북이 같은 기업도 골프 시장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골프 시장이 굉장히 그 노리는 부분인가 다들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한섬에서 출시한 랑방불랑만큼의 가격은 아니지만 마스터 바니에이션 세인트 앤드루스가 엄청 고가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물류창고 화재를 막고 나서 갑자기 M&A를 갑자기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5월 달에 이탈리아 럭셔리 스포츠 브랜드 하이드로겐 세계 판권을 2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원래 예전에 하이드로겐을 그 이 라이선스로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접었고 이번엔 아예 판권을 다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테니스 관련 기업이에요. 2003년에 이탈리아 테니스 출신 선수 출신인 디자이너 알베르토 브레시가 설계를 한 브랜드고 프리미엄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좀 비싸요. 이거 그때 아마 라이선스하고 이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이 하이드로겐을 입고 다니는 애가 몇 명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일본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본 어떤 그 무슨 앨범이나 이런 데 그런 이미지랑 되게 이름 자체도 어울렸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골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되게 유니크하고 좀 튀어요. 그걸 입으면. 그래서 그것도 색깔도 엄청 화려하거든요. 막 야광 색깔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은색, 실버 이런 거. 그래서 하이드로겐 해골 시그니처 그리고 특유의 카모플라주 패턴 이 옷 입고 다니는 너 그 뭐야? 좀 가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애들이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요. 하이드로겐 어디 갔지? 그거랑 이게 데상트라고 있죠. 데상트랑 하이드로겐 입는 애들 꼭 있었거든요. 그 두 개를.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하이드로겐이 그동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탈리아 럭셔리 스포츠 브랜드를 이 크리스 FNC가 데려와가지고 다시 이 저기 브랜드를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로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테니스 기반이기 때문에 테니스 복시장에도 진출하려고 교두보로 삼으려고 이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지금 FNF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죠. 골프에서 테니스로 넓히는 이것을 지금 크리스 FNC도 저기 눈독을 들이고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7월 달 들어서는 국동 지분을 인수합니다. 국동은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에 비해서는 지금 잘 못 들어봤겠지만 지금 국동, 세아상혁, 뭐 한세실업 그리고 영업무역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표 OEM, ODM 기업들이죠. 네. 국동 지분 21.82%를 340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국동은 이건 한세실업하고 이쪽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스포츠웨어나 니트류를 주로 생산하는데 니트류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요. 기존의 크리스 FNC는 베트남 쪽에서 여러 생산 공장에다가 외주 가공을 줘가지고 제품을 공급받았었는데 이 국동을 인수하니까 베트남 이외에 인도네시아 멕시코로 넓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급 쪽이 뭐 해운 물류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타격을 많이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을수록 리스크가 낮습니다. 그래서 공급선 다변화의 어떤 그 장점이 있고요. 이 국동의 주요 거래처는 나이키도 있고 파나틱스가 있고 한세실업하고 똑같죠. HMM이 있어요. SPA 브랜드가 있고 카르하르트 이런 것들이 주요 고객사예요. 스포츠랑 뭐 니트웨어 아니면 SPA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고요. 그중에 니트류 그리고 그게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부분 그게 전체 매출의 79.7 거의 80%입니다. 네. 그래서 북미의 니트를 주로 생산 저기 납품하는 그리고 공장은 멕시코랑 인도네시아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국동을 인수함으로써 크리스 FNC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품 생산 납기가 단축된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 5월 달 하이드로겐 그리고 7월 달에 이 국동 인수를 통해서 이 강력한 M&A를 통해서 이 화재 사건을 조금 그
무마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만회하려는. 그리고 이 자회사의 SC인베스트가 있습니다. 이 SC인베스트는 말 그대로 인베스트니까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은 지금 골프장 건립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하이드로겐, 국동 그리고 골프장 투자까지. 크리스 FNC가 하기에는 되게 알맞은 문어발이잖아요. 막 정말 뭐 기업이 막 너무 그 팽창하는 나머지 자기 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손대가지고 나중에 막 그것들이 이제 다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버려놓은 사업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거라고 있어요. 네. SC인베스트가 원래는 2020년에 산미건설의 지주회사인 산미홀딩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추가 골프장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이 회사를 SC인베스트의 지분 60%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미건설의 지주사인 산미홀딩스가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게 원래 골프장 개발을 하려고 했던 회사예요. 그거를 SC인베스트먼트가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SC인베스터를 크리스 FNC가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 경기 안성시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SC인베스트의 그 지주회사, 산미건설의 지주회사 산미홀딩스 거기에 있던 산미건설이 뭘 하던 회사냐면은 골프장을 주로 짓던 회사예요. 산미건설 하면은 뭔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레미안이야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산미건설 처음 들어봤는데 산미건설은 주로 골프장을 건립하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요 산미건설의 이 능력을 보고 SC인베스트를 산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골프장이 드디어 빠르면 2023년 말 내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골프장 사업은 수도권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골프장 사업이 외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요즘에 뭐 골프장 뭐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냥 수익이 돌아오고 마진이 높아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크리스 FNC는 골프 보고라니까 골프장을 같이 운영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물류창고가 화재가 나서 약간 주춤거렸지만 국동을 통해서 그 어떤 공급처를 다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겐 인수해서 테니스 사업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SC인베스트를 통해가지고 골프장 건립까지 그래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냥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어떤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뿐이다. 그래서 크리스 FNC는 오히려 이런 것 화재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 주가의 브레이크가 오히려 못 샀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골프와 관련된 골프장 건설, 의류 이런 쪽으로 M&A를 하고 있고요. 테니스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크리스 FNC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와 실적도 좀 알아볼까요? 예, 오늘 주말인데 이제 월요일 날 휴일이기 때문에 3일 연휴여서 아마 뭐 지금 날씨가 좋은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골프장도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매출액이 4,357억이 지금 그 컨센서스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2019년에 2,595억이 나왔고 특히 영업이익은 지금 작년에 제일 많이 나온 게 871억인데 지금 1,106억을 지금 저 예상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25%까지 올라오는 아까 말했듯이 그 골프장이 영업이익률이 35%가 남는 엄청 잘 남는 사업이에요. 골프장이. 네. 만약에 그 골프장이 건립이 되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지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크리스 FNC가 지금 이 하락을 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죠. 골프존이라든가 크리스 FNC라든가 이런 골프 관련주들이 미리 떴고 조정을 조금 해야 될 타이밍에 마침 화재 사건까지 일어나서 그래서 2022년도 들어가지고 조정을 아주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들어서는 사실 뭐 커다란 뭐 반등이 없었죠. 근데 이제 밑에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물론 20개월선은 붕괴가 됐으나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해서 다시 20개월선을 금방 회복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듯이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가지고 급락을 했다가 바로 20개월선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상승 시류에 복귀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크리스 FNC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그 전고점까지 좀 탈환을 노려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크리스 FNC 상승 부분에서 한 분의 1 정도 지금 조정이 일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크리스 FNC는 좀 알아봤는데 의류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아까 말한 FNF부터 그리고 SJ그룹부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 크리스 FNC까지. 자, 그 왜 엔데믹인데 왜 여행, 면세점, 카지노, 의류, 유통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엔데믹 수혜주인데 왜 의류만 자꾸 좋게 얘기하고 여행, 면세점, 카지노, 유통은 안 보나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제가 보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네. 유통, 여행, 면세점, 카지노, 우리나라는 글로벌이 아니에요. 면세점, 카지노는 어떤가요? 중국인 관광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것이고요. 유통은 어떤가요? 이마트, 롯데마트가 월마트, 코스트코처럼 글로벌에 진출했나요? 아니요. 그다음에 여행은 어떤가요? 뭐 트립닷컴이나 부킹홀딩스처럼 세계적인 어떤 아니면은 그 메리어트 호텔이나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진출을 했나요? 아니면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의류는요? 의류는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고 있죠. 네. 그게 엔데믹 수혜주라고 당연히 나가서 하는 거에 모든 섹터가 걸려 있지만 의류주만 보는 이유가 글로벌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FNF도 그렇고 크리스 FNC도 그렇고 SJ그룹도 그렇고 더 네이처홀딩스도 그렇고 특히 FNF홀딩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중국 시장 그리고 북미 유럽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수주에서 이 어떤 글로벌화된 주식으로 변모할 때 업그레이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엔데믹으로 인해서 보복 소비 플러스 알파로 더 큰 부분이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FNF가 이제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지금 그 디즈니 쪽에 어떤 그 컨택을 받으면서 넓혀가고 있고 SJ그룹도 마찬가지죠. 캥거루 그게 이제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브랜드가 지금 중국에서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크리스 FNC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드로겐을 그 지분을 산 이유가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진출하기 위한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류회사들은 전부 다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뭔가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하나둘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유통, 여행, 면세점, 카지노랑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면세점, 뭐 카지노, 여행, 의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 엔데믹인데 왜 뭔가는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 그게 골프랑 테니스랑만 연관된 게 아니라 골프, 테니스를 바탕으로 이 글로벌에 진출해서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백화점 가서 옷 입고 결국 백화점도 잘 되는 거 아니야? 그 백화점이 세계에 진출을 했어야죠. 그게 틀리기 때문에 의류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거론한 기업들이 다들 퍼포먼스나 나간 산업들은 다 틀린데 연구를 해보시고 또 이번에도 스타일대로 고르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BMT, DK락 다 알려드렸죠. 거기서 스타일대로 선택을 했으면 네. 뭐 어떤 수익률의 격차는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섹터를 맞추면 어쨌든 평균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카지노, 면세점, 유통으로만 안 가면 엔데믹의 수혜주, 보복 수혜주로서 수익률의 격차는 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 수익률은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류주와 달리 다른 리오프닝주들이 엔데믹 상황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것은 글로벌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